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날은 습도가 높아 활동하기 힘들죠? 하지만 캠핑카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산책 나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 빗방울과 나뭇잎과 새소리가 만들어내는 숲 공연장입니다. 저 혼자만 초대된 최고의 음악회이죠. 저도 예의를 갖추어 그 속으로 빠져봅니다. 문태준 시인이 표현한 대로 시원하고 푸른 한바가지 우물물 같은 휴식입니다. 산책 후 땀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준비하는 허씨. 인터넷으로 구입한 이동식 반신욕조. 언제나 캠핑카 안에서 샤워가 가능하죠. 샤워기를 연결해주고 물펌프 전원을 돌립니다. 와우! 시원한 물줄기. 캠핑카 안에서 땀을 씻어내는 간단한 샤워. 어때요? 아주 신박하죠? 샤워 후 무시동 에어컨 가동. 후텁지근한 기운은 바로 삭제되죠. 크크. 물펌프 아웃.
뒤보기 모드로 테이블 세팅, 먹을 음식 준비, 고! 짠! 오늘은 한민복 시인을 만나볼 겁니다. 그의 시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흔들린다. 한민복. 집에 그늘이 들어 아주 베어버린다고. 참죽나무 균형 살피며 가지 먼저 베는 익선이 형이 아슬아슬하다. 나무는 가지를 벨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에 흔들림 가지가 무성해져 나무는 부들부들 몸통을 떤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었구나. 그늘을 다스리는 일도 숨을 쉬는 일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직하는 일도 다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지 뻗고 이파리 틔우는 일이었구나. 늦은 밤, 의자를 침상으로 변신, 잠자리를 만듭니다. 막다른 숲속길, 밤새 차박으로 함께한 이웃들. 이슬비를 맞으며 새벽 산책, 산딸나무의 꽃을 만납니다.
습도 높은 산책 이후 즉시 무시동 에어컨을 켭니다. 아침 식사는 호밀 무화과 빵과 샐러드. 허씨와 송씨의 세월, 허송세월 유튜브에 댓글로 인사하는 허씨. 어느덧 출근 시간, 외모 단장하고 캠핑카 안을 정리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엇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좋아할 듯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